군에 가면 그 청년들이, 군인들이 제일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군 생활을 뭐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회에서 사귄 그 아가씨, 애인이 고무신을 바꾸고 신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많은 그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도 고무신 바꿔 신어가지고, 마음이 바뀐 그런 그이 군인들을 옆에 이제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서 미리 아예 처음부터 사귀고 오지 않았어요. 알기 때문에 친구 가운데 아이고 둘이 잘 사귀다가 남자가 이렇게 군대 가니까 말이죠. 그 여자가 자꾸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 그래서 괜히 군대 가기 전에 사람 사귀는 거 죄질 수도 있으니까 아예 사귀지 말자 그래가지고 안 사귀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아주 좋은 아내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우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꿔 신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돼서 예수님이 좀 더디 오신다고 우리가 고무신을 바꿔 신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신부로, 당신은 신랑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고무신을 바꿔 신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도 지루하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면은요, 만나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냥 밤에 이제 열심히 몇 시간씩 만났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갔는데 또 전화로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만나고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있더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저희 아내하고 이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할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전화비가 뭐 하도 많이 나가지고 한달 월급보다 전화비가 더 많이 나왔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외국에 나가서 지내는 동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부인은요, 열심히 기다리면서 일합니다. 가정을 잘 돌봅니다. 편지가 온다든지 전화가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편지가 오는 거 귀찮다 생각하고, 또 전화 오는 거왜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받으면은요, 부부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아유 남편이 아예 갔으니까 돈이나 열심히 벌다가 그냥 아주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인은요, 심각한 결혼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만 보내고 아직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을 몹시 사랑하는 여자는 어떤 남자가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불편한 관계가 아닌지,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불편합니다. 목사님이 자꾸 교회 나오라 그러는데 아 불편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뭐 이거 하지 말라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 불편합니다. 내가 알아서 다내 인생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이러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꼭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다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성경책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내가 세운 교회를 버리고 내가 선택한 성도를 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린다. 이게 보통 경고의 말씀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게 되니까 교회가 자꾸 다른 데 팔리게 되고 어느 교회는 술집에 팔리게 돼가지고 술집 이름이 아예 처치로 돼버려. 처치, 이게 처치 비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역할을 못하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취해야 될 것이 술에 취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절대 식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식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인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랬고 엄청난 심판의 그 계획이,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 가운데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우리 집 하인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운전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차도 가난하고 우리 집 개도 가난하고 뭐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그 가난은, 제가 겪은 가난은 없는 겁니다. 차도 없고 하인도 없고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가난이에요. 근데 이 가난 가운데 참 가난이 싫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말이죠, 아주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뭐 음식을 사준다든지 뭐 그럴 때 친구들이 또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 보니까 데이트하게 되면 또 여자친구를 사주게 되고, 그래서 나는 없으니까 어떻게 좀 뭘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이 싫었어요. 또 싫었던 것 가운데 뭐냐면 교회 다닐 때 참 싫었던 게 뭐냐면 교회가 이 바닥이 그때는 그냥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에 갈 때는 신발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 구멍난 양말 이거 신고 들어갈 때 여자들이 본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구멍난 양말을 안 신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나놓고 보니까 뭐를 깨우쳐 주셨냐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의 열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그 사실을 알았으면 그 가난의 기간 동안에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사모하는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더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13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형들이 말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졌을 때 너무 간절했어요. 생명을 살라 그러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함이 그게 다 간절함.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감옥에 갇혔었지만은 간절한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극하게 됐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요 광야로 그냥 내몰아버렸어요. 광야로 내몰아버린 것 가운데 광야에서는 말이죠 사막지대니까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던 거 다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긴 했지만 불편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여름에 갔는데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달라요. 예? 작은 것 줘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얍복강가에서 씨름했습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당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게 달했어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절대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아니 좀 길어지니까 이런.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 달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은 제가 하자는 대로 그냥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래서. 이래야지 제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 편안하세요? 편안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다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몸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하신 우리 충청도 분들이 집에 가서 하시려고 지금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하시는 1년 뒤에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여튼 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집에 가기 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연습해보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시작.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아야지. 붙잡아야지. 축복할 때까지. 아멘.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사모했어요. 사모했어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모했어요. 사모. 이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을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시편 35편의 9절에 보면 내 영혼의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꾸 찾는 마음. 10절 말씀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내 모든 뼈가 다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시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구하고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사슴이여 막 뛰다가 말이죠 목이 말라. 목이 마르면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사냥꾼이 그를 기다리고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가가지고 시냇 물을 가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으사라.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크게 달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팔목과 이마에 메고 다녀요. 성경 말씀을 어디든지 걸어 놓고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으신 분이 간증하시기를 목사님 교회 나와가지고 나는 완전히 인생이 활짝 바뀌었습니다.
얼굴 모습도 바뀌어지더라고 진짜. 아멘이 없으신가? 남 얼굴 모습 바뀌어서 기분 나쁘신가? 왜 아멘도 안 하시나요? 아멘! 얼굴 모습도 바뀌셨어. 얼굴이 말이죠, 우울증 걸린 얼굴에서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확 펴졌어, 펴졌어. 얼굴이 펴지니까 말이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분이 말이죠, 바뀌어졌어, 바뀌었어. 완전히 인생이 다 바뀌어지는데, 사람이 말이죠,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행복한 것은요, 행복한 것은, 여러분, 힘들어도,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웃으니까 행복이 찾아왔다. 자꾸 이분이 그렇게 많이 변화됐는데, 어느 한 번은 이 빵집에 갔더니, 빵집에 무슨 말씀이 써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쓰인 것을 보면서, 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말이 제 앞으로 보이면서 자기 마음에 확 교회 다니기 전에 자기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뒤바꿔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간절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없으면 아예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듣는 태도가 달라요. 미리 은혜 다 받은 사람은 그냥 졸기도 하지만은 지금 보니까 미리 은혜 다 받은 사람이 몇 분이 보이시는데 하여튼 그분이 집에 가서도 뭐 은혜가 될지는 하여튼 은혜 받으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이죠,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쫙쫙 빨려들게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말씀을 갈망하면서 듣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헐떡였나이다. 사모함이 그게 달하니까 숨이 차고 깔딱고개 올라가면서 공급할 때 산소가 필요하니까 숨이 차듯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147절로부터 148절까지 보면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면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바랐다. 따라서 하죠.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 받아들일 때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의 존재가 새로워지게 되고 내 삶의 존재가 축복받은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감사주일 지내면서 한쪽에는 밥을 갖다 놓고 한쪽에는 두 쪽에 밥을 집어넣고 한쪽에는요 짜증나 신경질나 너 미워 그런 말을 했던 것은요 완전히 썩어버렸어. 30일 지난 다음에 실험해 보니까 한쪽은요 너는 이뻐 참 착해 너는 귀여워 감사합니다 좋은 말을 했더니 한쪽은 곰팡이가 폈는데도 아주 이쁘게 곰팡이가 폈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의 종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사모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기 위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희의 이단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자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 근데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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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실까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 그랬어요. 낙망하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의 장난이며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임원들은 교회 와서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개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임원들은 교회 와서 개인 기도실에서 꼭 기도하시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새벽 기도, 9시 기도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셔. 만약에 목사가요,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자기가 믿어지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그게 종교 사기지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거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 다 베껴 가지고 대충 그렇게 전하면은요, 목회자는 할 수 있어요. 사기는 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도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것이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마귀 사탄의 노이 꼬임에 오히려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사모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성령 충만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내실 성령 그분을 기다렸다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또 이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사모하라. 그런데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영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40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준다 그랬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저 어제도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감기가 걸려왔어요. 감기가 확 걸려가지고 막 몸살이 나고 으실실 떨리고 그래서 아유 오늘 설교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기도 하나님께서 설교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 앉아서 설교 어떡하나 그러면 걱정이 됐는데 설교하다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지 얼마나 그냥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추천도서가 뭐냐면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도서로 했는데 추천도서 가운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성령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시던 동안에 인도네시아의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신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 신학교 졸업하는 조건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30명 이상 교인이 돼야 그래야지 신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신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그 무슬림 지역 아닙니까?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지역에 벌써 두 사람이 그 신학생 가운데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와서 다 졸업식에 참석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회하러 갔는데 목회하러 가는 동안에 그 지역에 벌써 이 이방 종교가 막 그냥 무당이 막 붙하고 막 그러는 그런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자기는 신학교 다니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뭐 했냐면 호신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뭐 학기도 뭐 격투기 뭐 이런 거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단단한 그런 전도사님이십니다. 그 신학생입니다. 그분이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막 무당이 와서 자기를 막 그냥 방해하고 막 그냥 밀쳐내고 막 그냥 억압하고 막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께 물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절대 그 사람 손대지 말아라. 막 그냥 무당이 막 자기한테 덤비고 막 그래서 손으로 막 한 대 주워 박으려고 그랬대요. 왜냐 격투기 다 배웠으니까 한 대 치면 어디가 급소가 아니니까 그냥 꼼짝 못하는데 절대 손 안 대고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간구만 그렇게 했더니 그 무당이 막 날뛰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칵칵칵 하더니 죽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뭔지 자기가 그 안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뭔지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모하는 영혼이 있으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 도시락을 내놓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더니 5천 명을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아마 3만 명이 먹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많은 사람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복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하신 김홍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목회가 이제 하니까 교회가 크잖아요. 크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김홍도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 조사하러 온 거야. 아니, 목사님 잘한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 될 때 내가 와서 당신을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목사님 자세히 옆에서 관찰했더니 보니까 뭐 차에 탈 때도 주여하고 주여하고 뭐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꾸 구하더래요. 그게 비결인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전부터 내가 그거 알아서 매번 기회했을 때마다 사모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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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했으면 내가 나도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거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 들었어요. 저희 그 유치부에 다니는 학생이 얘기하기를 어떤 학생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291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다른 유치원 학생은 뭐라 하냐면 아니야 291 목사님 아니고 주요 목사님이야 주요 목사님 주요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아는. 그렇지 내가 주요 목사지. 여러분 우리 교회 주요 장로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여 권사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집사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볼 때는 맨날 주여 주여 하니까 이분은 주여구나. 주여 주여 자기가 이름이 주여인 줄 알고만 주여 주여 사모하셔야 돼. 사모.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님들은 차 탈 때도 주님 주여 주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좀 약해졌으면은요, 깜덴 선교, 깜덴에 한번 갔다 오세요. 깜덴에 그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거기 갔다 오면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확 불릿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 사모하지 않은 영혼은요, 죽은 영혼과 같습니다. 뜨겁든지 차라 그래, 차든지 하라 그랬어요. 예?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않으면 토해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끝까지 사모할 때도 끝까지 사모하세요. 외국에 사업을 하러 나간 사람이 간증하기를,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우리 이 지방 목사님께서 간증하시기를, 그런 간증을. 본인이 외국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이 외국에 이제 여행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그 이제 아마 그 교회 성도가 외국 가서 사업에 성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목사님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 한국에 있을 때는 깔딱고개에서 깔딱깔딱 하다가 다시 내려왔대.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깔딱깔딱깔딱 힘들 때. 그때 아유 올라가지 말아야 돼. 그냥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요거 하다가 좀 안 되면 아유 그냥 그만두자. 다른 것도 하고 이것도 집적되고 저것 집적되고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안 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는 나갔더니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할 방법도 없고, 하나 시작한 거 이거 여기서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이제 나가 끝이다 생각하고 숨이 차도, 어차피 죽을 건 여기서 안 되면 내가 죽으니까 어차피 숨이 차도 깔딱깔딱깔딱 숨이 차도 이 고비를 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깔딱깔딱거리면서 숨을 그 사업에 어려울 때 살짝 넘었더니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이죠 또 복을 주시고, 또 하다 보니까 막 숨 차가지고 힘들 때 또 참고 견디면서 사모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또 깔딱깔딱 하다가 또 넘으니까, 고비를 넘으니까 또 축복하시고 그래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수진을 치고 사모하면서 한번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아기가 태어나고 이 땅에 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다려라 그분을. 그랬더니 700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모하면서 기다리시는, 사모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모하면서 2012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좀 늦게 온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늦게 응답한다고 속상하지 마시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부지런히 살아보시고 애써서 힘써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